생각 중이에요. 유재석 씨가 얼굴이 좀 개성 있게 생기셔서 그림을 그렸을 때 잘 표현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림의 형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형태를 어느 정도 각인하기 위해서 스케치는 진행하고 스케치는 다 지우고 작업을 진행하는 편이에요. 다시 지워요? 그림이 머릿속에 입력되면 미미한 윤곽만 남긴 상태에서 제로선을 그리기 시작. 그림의 출발점은 언제나 눈이다. 이제 눈에서 그 눈빛이 잘 표현이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인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눈을 먼저 그려주고 천하나 신주와의 그리는 용법 없이 펜으로 일단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수정이 불가능하고 선 간격이나 뭐 넓이, 길이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조절을 해서 그거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려운 작업입니다. 디테일한 표현 방식도 일반 그림과는 조금 다르다는 제로선 그림. 야, 제가 사진 한번 보면은 머리카락도 건 없이 짐작하시나요? 지금 누군지 맞추시면 눈썹이나 진짜 좋으신 거예요. 그럼 마저 한번 그려. 잠시로 주의하고 그림에 집중하는 모습. 과연 주인공이 누구일지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드디어 완성된 얼굴. 이제 눈치 차시겠죠? 진한 눈썹이랑 아이라인 때문에 이제 부각되는 눈 그리고 조커맨 비교해 보니 정말 똑같다. 혹시 뭐 두 사람 세 사람 그림들도 가능해요? 훨씬 어렵기는 한데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을 그리는 건 이번이 처음. 너무 큰 숙제네요. 한 나선으로 두 개의 얼굴을 그리기란 쉽지 않을 듯 한데. 지랄 것 같아요. 한 사람을 그릴 때보다 더 많이 고심하며 한 바퀴 두 바퀴 신중하게 그려야 한다. 그렇게 하고 완성된 주인공은 바로 천재는 유지 초박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